술이 나를 부르고 내가 술을 부르면 뭐고 뭐고 함께해서 즐거운 동대생들 동대의 동락 그 저희 네. 2020 수능이 끝났죠. 아, 2020 수능이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에 큰 일을 해내신 거예요. 정말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격한 감정인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수능 한 번밖에 안 봤죠. 네, 저는 1,8 수능밖에 안 봤죠. 전 두 번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수능 연기되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뭔가 싫었지. 하기 싫은 일을 일주일 더 한다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고마웠어 되게. 그냥 뭔가 멘탈이 다 분리됐어.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저 자세한 사항은 몰라. 근데 나는 내 학교에서 수능을 봤어. 내도 부팅을 일찍 시켜줘야 된대.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약간 뭐 한번 책 한번 싹 보고 그냥 걸어가서 모의고사 보듯이 봤지 나는. 나 되게 모의고사 보듯이 봤어? 나 이제 좀 특혜를 받았어 진짜. 나는 다른 학교 가서 되게 많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사람들도 다 다르고 친구들도 없고 심지어 나는 두 번 봤는데 두 번 모두 그걸 했어. 기자 인터 첫 번째 때는 그냥 재밌게 진짜 막 생글보고 저는 오늘 김치볶음 싸왔고요 계란국 싸왔고요 너무 손 떨려요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네 정말 많이 떨리고요 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 근데 꼭 하나씩 있는 애가 다리 떠는 애들. 진동빌런 항상 우측 상단에 있어. 맞아 우측 상단에 있어. 왼쪽 다리를 떨어 달달달달달달. 항상 교시 끝나고 정답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19번에 3번에서 19번 성과원이야? 3번이지 이러니까 난 4번 했는데 막 이러고 진짜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데 근데 그게 2교시까지 가 다음 교시까지 가. 맞아. 문제 풀 때 뭔가 리듬 타는 애 있어. 1번 풀고 어떻게 하는데? 약간 뭔가 앞사람이 좀 들썩해. 와우 들썩들썩해. 나는 첫 번째 수능 때는 그냥 담담하게 나왔더라고. 왜냐면 첫 번째 수능 때는 느낌이 썩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수능 때는 일단 국어 때문에 멘탈이 터져서 조금 그거 영향을 받았었어 나는. 네, 그래가지고 엄마 보자마자 울었던 거 같아. 진짜 수능 끝나고 그 노을 보면은 뭔가 허탈감 그냥 아 나 고등학교 3학년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직 대학 입시를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뭐. 그리고 그냥 그날 애들끼리 놀았지도 노래방 가고 PC 한다고 밥 먹고. 동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수능 이후였어. 그래서 나는 면접, 동대 면접을 보러 왔지. 면접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학교가 내 학교인 것 같아. 면접까지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인이어로운 시간이 시작돼. 그때부터 한국 영화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때 또 폰 사러 갔지. 폰? 폰. 그치 폰 봤어.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2G 폰 불타는 2G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생겼다고 좋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 예비 대학생이니까 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물론 지금 후회하지만 자료하면 안 하나요? 자료하면 안 돼. 자료하면 안 돼. 지워주세요. 이제 쇼핑 돈 팡팡 쓰고 그랬던 것 같아. 여행도 물론 부산 여행 갔었어. 그냥 가서 술 마시고 술 뭔가 하는 게 없어. 그냥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냥 많이 피곤해, 필요해. 수능 끝나면 큰일을 어쨌든 치렀잖아. 쉴 시간 좀 필요했던 것 같아. 로마가 진짜 야 로마 별거 없어. 그냥 연애야 연애. 나는 연애야. 연애하고 싶었어. 격하게 연애하고 싶었어. 근데 이것도 인정해. 연애가 특히 CC 꼭 하고 싶잖아. 나는 축제. 축제. 고등학교 때는 키커트 우리끼리 그냥 자축이었는데 대학교 축제는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되게 막 술 마시고 약간 이런 분위기도 다 풍겨졌잖아. 나 그거 알지? 커피 테이크아웃 책 여기 끼고 절대 가방에 넣으면 안 돼. 손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또박또박 구두도 신을 수 있으니까 지나가다 인사해줘야 돼. 안녕 이렇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미팅. 미팅? 이런 거 또 빼놓을 수 없지. 많이 해봤어? 세터 많이 가잖아. 거기서 맞아. 술게임 처음 배우고. 나 근데 나는 세터 때 아팠어. 그 대학 커뮤니티 올라가면 세터 안 가면은 좀 안 좋은가요? 뭐 맞아. 맞아. 세터 안 가면은 아싸인가요? 근데 내가 소심해서 올리진 못하고 그 검색창에 쳐봐. 세터 이런 거는 소심해. 누가 올린 거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근데 재밌어 술게임. 잘해 너 잘해. 너무 잘해.
그래? 너무 잘해. 진짜? 왜 웃어? 왜 웃어? 유림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유림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여기서 빨리 걸렸어. 그러면 어. 막 뭐지? 술이 나를 부르고 내가 술을 부르면 뭐 지하철에서 여기 총을 왜 꺼주는 거야? 한 학번 선배이자 나랑 친구인 데다 애가 빨리 화장실 이제 데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퍽 아 근데 진짜 걔한테 아직도 미안하고 고맙고 군대 갔어. 그날 축제 날이었는데 18 새내기 술 먹고 운동장에서 뛰니까 몸에 있는 혈액하고 물하고 알코올이 적당한 비율로 섞이는 거야. 아 뭔지 알겠어. 술 얘기밖에 없다 진짜. 대학은 뭐뭐다 하면은 대학은 술이다. 대학 와서 좋았던 거 내가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하니까. 아 맞아. 수업 시간표를 자기가 짜잖아. 아 그치. 그거가 너무 좋은 거지. 맞아. 뭐, 근데 항상 짜놓잖아? 어. 근데 막상 수강 신청하면은 신청을 잘 못해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막 그래서 결국 다 망하지. 아니 왜 나는 내 돈 냈는데 내 수업을 못했지? 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들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스스로 고등학교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 뭐 때문에 이걸 하지? 라고 해서 대학 싫어,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에 대한 회의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들어오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지를 보잖아. 되게 거기서 느끼는 게 많아.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뭔가 어드밴티지 이점을 가져가. 그치.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도전해야지. 맞아. 그리고 대학 너무 좋아. 그래. 결론은 대학은 와야 와. 오늘 좋다. 오늘 좋다. 4월 연등제 때 친구들 꼭 불러서 불씨를 뿜뿜하는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예뻐요. 되게 예뻐요. 연등에 소원 같은 거 써서 다른데 되게...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달면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꼭 남산타워 가보세요. 아, 나 남산타워는 꼭 가야 돼. 남산학사에서 남산타워까지 가는 산책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남산타워 전망대 바로 밑에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어. 거기서 딱 앉으면은 서울이 다 보여. 그리고 또 동대도 대한극장 가서 뭐 할인도 받고 영화도 싸게 보고 아코 얘기 안 했네. 아코 너무 귀여워. 새내기 아코들 선배들한테 그냥 밥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게요. 영원 영문 학부 신유리 정치 외교. 저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 곧 군대 가셔서 야 갑자기 국 들어오면 어떡해. 함께해서 즐거운 동대생들 다음에는 더 즐거운 주제로 만나요. 그럼 안녕. 동대에서 만나요. 동대에서 만나야지. 학교 다니는데 너 재수할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 있어. 그때 약간 고맙지. 친구가 너 할 수 있고 야 대학 별거 없어 야 대학생도 다 똑같아 약간 이렇게 말해주면서 환상을 좀 깨주는 면도 있었지만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막 되게 좀 힘이 났어. 되게 힘이 났어. 난 진짜